쌍용 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 대비 영업 손실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 1조 4,218억 원, 영업 손실 5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손실은 지난해 상반기 기록했던 1,779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주요 차량 판매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와 자구 노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영업 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쌍용차가 지난달 출시한 신차 토레스의 계약 물량은 5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